수면 마취 신경 성형술은 무조건 마디마디. 안녕하세요. 마디마디 신경외과 의원 원장 김일철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요, 이 신경 차단술을 하고 효과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신경 성형술을 꼭 고려해야만 되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신경 차단술은 어떤 치료 방법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신경을 차단한다고 해서 신경을 뭔가 끊거나 자르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신경 차단술은, 자, 이렇게 이게 요추뼈입니다. 여기 이제 녹색 모양으로 보이는 게 요추 허리뼈가 되는 건데, 자, 이 허리에서 이 옆에 이 노란색으로 나오는 게 이게 신경줄기입니다. 자, 이 신경줄기가 나오는데요. 이 나오는 신경줄기가 터져나온 디스크라든지 또는 척추 협착 좁아지는 것 때문에 이제 짓눌리게 되면 이 신경에 붓고 염증이 생기고, 마치 우리가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피가 나오고 하면 아픈 것처럼 이 신경 이쪽에도 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증이 생긴 부위에 우리가 이제 그 피부에 염증이 나면 연고를 발라주는 것처럼 이 신경 차단술이라는 치료 방법은요, 자, 이쪽에 신경 주변에 염증이 생긴 쪽에다가, 자, 이렇게 바늘이 싹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쪽에 이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연고를 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치료 방법이 신경 차단술이 되는 겁니다. 이 치료도 이제 되게 좋은 방법이고 한데요, 이 치료는 이제 여기 염증이 생긴 근본적인 속에까지 들어와서 이걸 약을 뿌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겉에 쪽에만 약을 뿌려주게 되는 거여서 증상이 조금 경미하고 뭐 디스크가 터져나온 게 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신경 차단술이 효과가 있는데요, 너무 증상이 좀 심하거나 디스크나 협착증이 심하다 이러면 이제 이게 효과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신경 차단술을 하고도 효과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고려를 하는 게, 자, 제가 지금 이 가져나온 이게 바로 신경성형술 카테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엄청 길다랗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이 카테터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자,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카테터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요, 자, 이 신경성형술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카테터가 이 꼬리뼈를 통해서 나 있는 길을 따라서 들어가서, 자, 이렇게 그 염증이 생기는 이 속까지 직접 들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경 차단술로 효과가 없는 그런 이제 증상이나 상태에서 이 신경성형술을 하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이 디스크가 터져나온 부위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이 효과가 훨씬 더 좋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약이나 뭐 이런 치료 재료의 성분은 똑같지만 이게 여기 깊숙이 들어와서 여기 이쪽을 청소를 하고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자, 보시면 그리고 여기 이 카테터 끝부위가 이렇게 움직이죠. 자,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쪽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 여기가 덕지덕지 눌러붙어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딱풀이나 본드가 눌러붙어 있으면 찌득찌득하면서 이렇게 뭔가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신경 주변이 눌러붙어 있는데, 자, 이렇게 그 신경성형술의 카테터가 들어가 가지고 이쪽을 이렇게 뚫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신경 차단술을 내가 한 3번 정도 하고 그래도 전혀 효과가 없다 이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이 신경성형술을 고려하시면 그게 좋은 치료 방법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렇게 신경성형술 카테터가 들어가 가지고 염증 있는 부위를 건드리고 뚫어주면 이게 사실 그냥 하기에는 통증이 매우 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염증 있는 부위를 건드리고 뚫어주니까 염증 있는 부위가 건드려질 때는 통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후기를 보시면 그냥 수면 마취 안 하고 했을 때는 와, 나 진짜 이거 절대로 다시 못한다, 이건 진짜 너무 심각하게 뭐 미친 통증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세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자, 이렇게 시술할 때도 통증 없이 안전하게 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수면 마취를 한 상태에서 이 환자분들 편안하게 이렇게 신경성형술을 받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나 뭔가 신경성형술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더 있고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시면 이 저희 병원 한라인 전화나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전화로 문의 주시면 가능한 한 제가 성심성의껏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